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가 출정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광역시 승격 입법 청원을 할 예정인데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위해 본격 추진에 나섰습니다.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시민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출정식을 열고 광역시 승격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역량 있는 도시와 국제적 인물 같은 도시로 안상수 창원시장이 다음 주 월요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창원 시민 70만 명의 서명지와 함께 입법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광역시 승격 법률안을 발의하고 차기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시켜 오는 2018년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력 후보자들의 공약에 그것이 들어가면은 저희들은 그중에 한 분이 당선된다면은 자기 공약을 지키는 의미에서도 그것은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법률안이 통과하려면 출석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창원에서도 김성찬 의원은 적극 찬성, 노회찬 의원은 찬성, 박한수 의원은 광역시엔 찬성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영 의원과 윤한홍 의원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와 경남 다른 시군의 반발도 창원시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구조 변경 작업 중 천장이 무너져 근로자 2명이 숨진 진주상가 건물이 방치되면서 2차 붕괴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거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안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순식간에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인부 2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상가 건물 붕괴 현장. 붕괴 당시 손상을 입은 간판 등 각종 구조물이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잔해물 위는 낙석 방지망을 덮었지만 주민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불안하죠. 아무래도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점이 불안하세요? 또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 때문에 건물 소유주는 사고 건물과 인근 건물까지 다섯 채를 모두 철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은 지 40여 년이 지나 건물이 노후한 데다 이번 사고로 2차 붕괴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문제는 철거 시점입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데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안전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주시는 현장에 안전관리선을 설치하는 한편 일과 중 직원 2명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비와 태풍이 예보된 데다 불과 10여 미터 앞에 버스 하차장이 있어 안전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안전 상황이 지금 문제잖아요. 전기선 같은 거나 낙상 같은 거 그런 부분이 위협하다는 거죠. 한편 경찰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민안전처와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건물주 등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남해군 미조면 49살 이모 씨의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직원들은 퇴근한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냉동창고와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700여 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영 해경이 통영 강구암 바다에서 인양된 승용차 한 유골은 20년 전 실종자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영 해경은 승용차 안에서 찾아낸 병역 수첩을 토대로 발견된 유골이 지난 1997년 연락이 끊겼던 양식업자 강모 씨로 추정했습니다. 정확한 신원은 유골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해경은 덧붙였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경량 칸막이나 하양식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피난 공간을 확보해도 모자를 판에 여기에 에어컨 실외기를 놓도록 돼 있다면 안전에 큰 문제가 될 텐데요. 김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발코니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일가족 3명.
잠시 뒤 오른쪽으로 아버지가 사라지고 어머니와 딸도 사라집니다. 발코니 한쪽 벽면에 경량 칸막이를 뚫고 옆집으로 대피한 덕분에 화를 면했습니다. 이처럼 긴박한 순간에 생사를 가르는 역할을 하는 피난시설. 지난달 준공한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한 김대성 씨는 피난시설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고 나니 피난 사다리 덮개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에어컨 실외기 최소폭은 50cm 정도입니다. 그런데 피난 사다리를 제외한 여유 공간은 겨우 35cm 정도에 불과합니다. 고민 끝에 선반을 맞추고 덮개가 열릴 만큼 다시 실외기를 높여 달았습니다. 날벼락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 살다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혹시나 안전하기 위해서 안전장치가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쓸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 주민 중에는 실외기를 피난 사다리 덮개 위에 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아파트 시공사는 에어컨 실외기와 피난구 덮개가 서로 충돌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신청한 세대에만 이 문제를 고지하고 선반을 설치해줬습니다. 실외기를 설치를 하면 이게 바뀐 게 일반적으로는 안 걸릴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지를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 건축법에 맞게 피난시설을 만들어준 이상 문제가 없다는 건설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입주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꽃, 바로 국화죠. 올해는 너무나 길었던 폭염 탓에 국화도 평소보다 늦게 자랐는데요. 이제는 국화꽃이 만개해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하고 식물공장에서 키우는 앙증맞은 미니 국화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랗고 하얀 국화꽃이 별처럼 아른거립니다. 연분홍 꽃에 붉은 국화까지. 온실 안에는 짙은 국화향이 가득합니다. 평소 같으면 출하를 해도 벌써 했을 시기지만 올해는 이제야 준비 중입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의 영향을 온실도 피하지 못한 겁니다. 올해는 고온기 때문에 생산 차질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딜레이가 안 될까 싶어요. 날씨 영향을 완벽하게 제어할 방법은 없을까. 좁은 공간 안에 앙증맞은 미니 국화가 가득합니다. LED 조명을 쓰면서 온도, 습도까지 조절하는 식물 공장입니다. 이 식물 공장은 1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공간에서 화분 천여 개를 키우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방식으로라면 100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한 규모입니다. 처음 선보인 식물 공장 미니 국화. 크기는 한 뼘에 불과해도 색은 더 선명하고 꽃도 많이 맺힙니다. 국내 이제 처음으로 하해 쪽에 저희도 이제 적용을 시켜가지고 외부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1년간 연중 안정적으로 그 재배가 가능합니다. 병충해와 날씨 영향에서 자유로운 식물공장 미니 국화. 경남 농업기술원은 내년부터 이 기술을 농가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된 모습이고요. 지금 내리는 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국지성 호우와 함께 강한 바람에도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내린 강우량 살펴보면 남해와 창원 200mm가 넘게 지난 모습이고 그 밖의 지역도 50에서 10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사이 물바다가 되어버린 지금 2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12호 태풍 남태훈의 간접 영향을 받겠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쳤다 내리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의 아침 기온 19도, 김해는 22도로 시작합니다. 기온 자체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평년값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한낮엔 창녕 27도, 창원 2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선선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진주 19도, 남해 2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하동 26도, 산청과 진주 2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비가 그치고 나면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엔 덥고 아침 저녁으론 선선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의 8월 폭염일수가 최근 44년 동안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지난달 경남과 부산, 울산의 폭염일수가 17.6일로 지난 2013년 18.1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 지역의 평균 최고 기온은 섭씨 34.1도로 지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고 강수량은 91.9mm로 평년 대비 33%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차기 대권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2012년 경남도지사 시절 출마하지 않으면 야권에 죄를 짓는다는 여론에 대권 출마를 하게 되면서 결국 경남도민과 국민에게 상처를 드렸다며 차기 대권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올해 고성 공룡 세계엑스포의 수익이 1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결과 보고회를 열어 지난 4월부터 70여일 동안 열린 고성 공룡 엑스포에 관람객 152만여 명이 다녀갔고 입장권 판매와 식음시설 운영 등으로 조직위원회 수익이 1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공룡 세계 엑스포가 상품권 유통과 신규 인력 채용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